암 환자의 면역력 강화에 미국에서 개발한 보리순 약이 1위예요. 그게 뭐냐면 새순이 올라올 때 그때는 어떤 나물이고 뜯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쳐 먹으면 무쳐 먹든 뭐 국을 끓여 먹든 하더 하면은 그게 가을에 한 광주리를 먹어야 된다면 봄에는 한 주먹만 먹어도 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 여자는 그걸 이제 자연 만물을 보고 430과정을 승리하는 그거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최고 어려운 게 사람이잖아요. 뭐 야채 씨 뿌려놓고 상추 같은 거 뿌려놓고 새순이 올라오면 따먹으면 간단한데 사람은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올라온 것 같은데 가보면 없어지고 그렇죠? 이놈이 전도가 될것 같아서 가보면 어제는 친절하게 나를 전도될 거 따라올 것 같이 해놓고 오늘 갔는데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언제 받느냐고 완전 봄 가을을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 여름 겨울을 왔다 갔다 한다랄까? 그래서 사람을 알으면 피조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430과정을 여러분들이 다루다 보면은 교장님이 163 나비 작전으로 적어서 글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은 알게 되죠. 알게 된다는 얘기는 430과정을 승리하고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종족으로 이끌어 가다 보면요. 물질인과 자연 만물에 돌아가는 것이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 운이 온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봄에 한주 먹었는데 그 힘이 파워가 가을에 한 광주리 먹은 것보다 세. 그렇게 표현하면 좀 알아들어요? 온 인류를 다 품을 순 없잖아요. 근데 430가정을 이런 사람, 원래는 처음에는 아버님은 축복 가정의 섭리를 보면 세 가정이에요. 세 가정. 아버님, 교구장님도 163 나비 작전 할 때, 첫째는 나지. 내가 해야겠다는 결심이 우선이죠. 결심이 우선이어서 세 가정을 믿음의 아들, 딸을 적어보는 거예요. 세 가정. 내가 부르면 모일 수 있고, 해치라면 해칠 수 있고, 뭘할수 있나. 세 가정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세 가정이 또 밑에 세 가정 하면은요, 합치면 12가정이 돼요. 한 가정이 세 가정을 하고, 그럼 거기 아홉 가정이고, 내가 세 가정 했던 거 하면 12가정이 되잖아요? 12가정 기대가 되면 기하급수주고, 144가정은 금방 번져요. 그래서 아버님이 3가정을 축복하실 때 제일 힘드셨다고 그러잖아요? 3가정을 해놓고 33가정을 해서 지금 36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 되는 것을 보면은 아버님의 축복 섭리를 보면 알아요. 아버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나? 복귀 섭리를. 그리고 물질 같은 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지, 응?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먼저 벌어놓고 찾겠다고 그래요. 축복 가정의 점리는 먼저 사람을 찾아내는 거. 내가 돈 때문에 먼저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왜? 모든 피조 만상의 엑기스 가장 순을 뜯고 올라와서 변하지 않는 건 사람이야. 하늘은 전 피조 만물을 다 주고라도 사랑하는 아들, 딸 찾으면 끝나요. 근데 사탄이는 아들 하나를 버리더라도 전 우주를 갖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복귀되어 오면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봄이 여자의 기운이다. 그래서 웅투는 강한 힘이 있다. 봄의 새싹이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여러분들이 지구력이나 끈기나, 아들하고 딸하고 놓고 시켜보세요. 바닥하고 힘 쓰는 거. 우선은 크게 보이지? 그건 남자가 세 보이죠. 근데 짜금짜금짜금 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승리하는 건 딸이에요. 그럼 부모에게 기쁨을 돌려드리고 효도의 정착점에 가는 효정의 삶에 효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정적으로 먼저 부모를 위로하는 건 딸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도 지난번에 사모님 말씀하고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소감문에
독생녀에 대한 인지가 안 된다고 그래서 써있걸 하는 말이에요. 하늘은 태초에 먼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 갈비뼈를 뺐다고 그랬지만 갈비뼈가 아니었죠. 그건 상징적인 거였어요. 그래 마지막 창조된 게 해와였어요. 알아요? 그러면 피조만물을 창조가 끝나시고 아담을 창조하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마지막 창조하고 안식하셨어요. 마지막 창조했다는 것은 위계 질서가 아니에요. 심정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도 낳아서 보면은요, 큰 아이보다 밑에 있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정적인 게 풍부해요. 정적으로 풍부하다는 얘기는 부모와 닮은 요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 닮은 요소가 많은 놈이 잘 통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들보다 딸이 엄마하고 잘 통해요. 응? 근데 아들이 나하고 아버지하고 잘 안 통하고 엄마하고 잘 통하고 있다. 그 얘기는 엄마가 남자 같은 엄마든지 아들이 여자 같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공통 요소가 많은 사람끼리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지금 판단하면 안 되고 응? 군대 갔다 와서 가정을 꾸린 다음에 보는 게 정석이에요. 가정을 꾸린 다음에 보면 제가 여자 같은 남자인지 남자 같은 남자인지 응? 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들만 있는 집에 아이고 딸을 안 키워봐서 재미없겠다 그러면 아이 우리 작은 아들이 딸같이 해 이렇게 엄마들이 얘기를 쉽게 해요.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딸같이 해. 그래서 내가 장가 보내놓고 봐. 그래 결혼을 시켜놓고 봤을 때 어? 그때도 마누라보다 어? 모든 상의를 엄마하고 보고하고 엄마한테 하면서 지혜롭게 한다. 그러면 딸같은 아들이에요. 근데 통계적으로 군대 갔다 오면요 엄마하고 주고받는 대화보다 아빠하고 주고받는 걸 더 맛있어요. 맛있다는 얘기는 나하고 공통 요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남자의 세계를 알아요? 군대 갔다 오면 이렇게 나와요. 응. 군대 갔다 온 아빠하고 대화가 잘 되지. 그러니까 공통 요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적인 공통 요소가 많다는 얘기는 아무리 내려가도 남자 아들을 많이 낳고 딸이 없다면 마지막 아들이 정적인 것이 왜? 여인이 움터서 올라오면서 그 둥지를 틀었던 요소가 사랑의 온도? 온도라기보다 사랑의 뭐라 그럴까? 사랑의 끈적끈적함이 첫 아이보다 부부가 사랑할 때는 펀쩍이에요. 근데 나이 들어 살면 미운정 곤정해서 파닥거리진 않지만 끈끈한 부부의 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죠 이제? 응?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40대까지는 이제 서로 막 붙어 잔대요 같이. 근데 50대 되면은 우리 등 돌리고 잔다 그런대요. 등을 대고 잔대요. 그럼 60대 되면 아이고 귀찮으니까 갑방 쓰자 그런대요. 응? 그럼 이제 60대 지나면 이제 각방 써래. 70대가 되면 어디가 자는지도 모른대. 어? 그렇게도 세상은 표현을 해요. 근데 아버님 말씀에 아버님께서는 사랑의 농도는 어? 같이 같은 생활권 내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은요 젖어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겨울이 돼서 땅속으로 숨어들듯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함부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못생겨지고 해졌는데도 그게 더 좋은 거야. 편하고. 응? 근데 젊은 사람, 그래서 아버님이 남산에 예를 들었었죠. 젊은 20대 부부가 손목 잡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70대 부부가 손목 잡고 올라갈 때 아버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부부가 더 온도가 높겠는가. 그러니까 저 지도자들은 저 20대 부부가 온도가 높겠지요. 그렇게 표현을 했다니까 아버님이 틀렸다고. 저 70대 부부의 온도가 훨씬 높다고. 그 온도를 20대 부부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랬대요. 왜? 이 20대 부부는 아니다 싶으면 헤어져. 그죠? 지금 신혼 첫날 밤에 우리 이상이 안 맞고 소통이 안 되고 어? 다르다 그래가지고 30%가 이혼하고 오잖아요. 신혼여행에 갔다가. 근데 70대까지 살았다는 얘기는 다 덮고 덮고 덮어서 영양분이 튼튼하게 내 몸에 비축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실수를 하고 두 개 실수를 해도 눈 한번 찍고 감고 그 본 뿌리를 아는 거야. 그래서 70대까지 손잡으면서 헤어진다는 생각은 많이 했겠지만 이제 그때는 다 수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짐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온도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기 위한 그렇게 역사와 환경과 장소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인연을 찾기 위해서 하늘이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해와가 가장 사랑의 액기스야. 그래서 하늘이 구원 복귀 섭리 역사는 우리 여러분들 창 저기 복귀 원리 서론에 보면 반대 경로로 해오는 거예요. 원래 아담 해와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면 자연스럽게 피조 만물부터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천사장도 창조해 놓고 그러면 주인으로 아들 딸로 나타나면 피조 만물의 주인이 되고 천사장도 거기에 모시는 종으로서 잘 위계 질서가 돼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사랑의 화신체인 해와가 먼저 타락을 했지만 타락을 해서 거꾸로 수서 박히면서 만물이 해와보다 아담 해와보다 올라갔고 천사장이 더 위에 올라가고 완전 역주간이 됐어요. 역주간 거꾸로. 근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와서 하나하나 복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아브라함 시대에 복귀 노정을 오면서 태초에 아담 가정에서 하늘이 섭리할 때 가인과 아벨을 섭리하면서 제일 먼저 하늘이 지시한 것이 제물을 드려라예요. 제물을 드려라. 나는 니들과 직접 상대할 수 없다. 그래서 가인은 뭐야? 그죠? 그 농사? 아니야. 양치기고 뭐 목동이라고 하나? 그렇게 하고 아벨은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 걸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 것을 안 받으시고 아벨 걸 받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은 형이 정성이 부족해서 내 것만 하나님이 받았다 하고 까불고 다니고 응? 가인은 하나님이 양고기를 안 좋아하시나? 처음에는 그렇게 숙연했어요. 양고기를 안 좋아하시나? 근데 동생이 와서 형 건 안 받았어? 내 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고 자꾸 까불다 보니까 혈기가 나와서 돌로 들판 가운데 가서 놀러 나갔다가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상대 못하고 아벨 제물을 받았다 해도 아벨을 내 거라고 취하신 게 아니에요. 제물만을 먼저 받으셨잖아요. 응? 곡물을 좋아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복귀 원리는 아벨이 나중에 그나마 구원의 손길이 나중에 응?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 까불다가 응? 불신죄, 간음죄, 살인죄까지 아담 가정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아벨은 에서와 야곱을 봐도 아벨은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성경 역사를 봐도 여성형이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복귀하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절대 기준을 세우고 순종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은 응? 아담 복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와 복귀가 끝나야 구원 복귀 섭리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죠. 독생자로 보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독생자라고 안 해요. 유대교에서는 엘리야가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래서 다시 오마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오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걸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간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구름 타고 오실 줄 알아요.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주님이 온다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구름 타고 승천했으니까. 근데 이제 엘리야가 오면 주님이 오니까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엘리야에 왔다는 소식은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고 묻잖아요. 엘리야를 왜 기다렸냐면 주님을 기다리는데 엘리야가 와야 주님이 온다고 하니까 엘리야를 먼저 기다리잖아요. 어? 애들도 학교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은 몇 시, 5시가 돼야 엄마가 퇴근해서 오신다. 그러면은 왜 5시가 되기를 빨리 기다리냐? 엄마를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기다리는데 엘리야와 왔다는 소문은 없는데 내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 유대교인이 물었죠. 그럼 당신이 주님이라면 응? 엘리야가 온 다음에 여기 되는데 엘리야는 누구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세례요한한테 가서 쭈쭈쭈 제자들이 가서 물었잖아요. 어 주님이 당신이 엘리야라는데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물었을 때 세례요한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됐죠. 그래 그 기반을 엘리야를 중심하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저기 세례요한이 임신이 됐을 때 그 뭐야 제사장 그 아버지가 응? 벙어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고을에서 어? 야, 저 세례요한이 주님이 아닐까? 너무 이적과 기사가 많고 광야에서 어? 외치고 막 그냥 너무 어? 대단하잖아요. 그 금식을 하고 어? 있고 그러고 또 대제사장 사가랴의 집안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야 그래서 주님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닐까. 근데 주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엘리야가 누굴까 이렇게 유대교인들은 그러고 있는 판인데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크면서 더벅머리 총각이고 또 요셉하고 이제 다시 재혼을 해서 가서 목수집에서 크고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 집에서 자란 세례요한하고 어? 이종사촌인 목수집에서 자란 예수님하고는 형격으로 사람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갔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요한한테 들리잖아요. 그 요단강에서 어? 세례 주는 일까지 했어요. 사람들에게 침례교회 얘기하는 침수시키는 그 물로다 요단강 물로 세례 주잖아요. 네가 세례를 줄 때 머리에 비둘기 성령이 임하는 자가 오시리라 한 주님이라고 세례요한한테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비둘기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었어. 가서 보니까 예수야 예수. 자기 이종사촌 남동생이지만 성령 잉태라기보다 어? 동정녀 어? 마리아가 어디서 임신해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고 유복자잖아요. 유복자. 우리로 얘기하면 유복자죠. 아버지 없는 자식이지. 말을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한설인 그 한의 심정이 상속이 안 되면 어? 아담미와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어떻게 해방을 해요? 그래서 아버님도 막 감옥이나 뭐나 고난 가운데 막 끌고 다니고 이민족이 고난 가운데 생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고난 가운데 생산했다는 얘기는 다 웅크리고 웅크리고 다 땅속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올라오면 집어넣었던 그 감정이 걔한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의 기운에 올라온 것이 순하고 어? 하고 선하지만 웅지 힘은 다시 겨울이 와도 안 죽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기에 하나님이 만들어놨죠. 그래서 최후의 심정의 동역자로 심정의 반려자로 하나님 창조원칙의 반대 경로로 찾아 올라가는 걸 보면 부모님 어머님이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 인류 지금 그때는 65억 인류였어요. 아버님 말씀하실 때 아버님 연계 가실 때 70억 인류였잖아요. 근데 요새 75억 인류로 나와요. 인류가 엄청 학교에 입학생은 준다고 그러는데 왜 인구는 자꾸 많아지죠? 아프리카 먼저 복귀하려고 아프리카가 자꾸 났나? 75억 인류로 요새 나와요. 그 인류 가운데 인류를 다 죽어라도 아버님의 승리의 귀착점은 하나님보다 아버님 아담의 책임은 해와 하나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을 거예요. 해와 하나를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해와 해와 밑에 그 둥지가 75억 인류의 한이 서려 있게 어머님을 키우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머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어머님이 승리의 선포를 해야 인류 복귀는 끝난다. 왜? 반대 경로니까. 해와가 타락해서 아담을 타락시켰어요. 응? 거꾸로 아담이 회화를 복귀해놔야 복귀 섭리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버님이 마지막 성화하실 때까지 다 이뤘다고 어머님 손잡으시고 어머님 앞에 부탁하고
어머님 앞에 모든 것을 넘겨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 독생자 예수님 오셨죠. 독생자 우리 아버님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실패한 첫째가, 우리가 독생녀라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는 말도 못 붙여본 얘기인데, 아버님이 독생자 아담, 독생녀 해와요. 근데 거기 다 타락해버렸으니까 예수를 찾고 예수의 독생녀 배피를 찾았어야 되는데 동녀라고 나와요. 성경 역사에는 동녀라고 나오는데 못 찾았다고 나와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대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다시 올 이유가 동녀를 찾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독생자라는 표현을 안 하셨지만 독생자 독성녀가 와서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하나를 이뤄서 참 부모가 돼야지. 부모만이 중생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중생이 6천년 묵은 때가, 여러분들 때가 하루 목욕한다고 해서 1년간 목욕했다고 해서 바로 벗어지면 왜 하나님이 6천년간 흑암 속에 계셨겠어요? 저는 불교의 그 기독교 역사는 잘 모르지만 불교 역사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불교 역사를 보면 미륵이 승천을 하셨잖아. 열반에 드신 다음에 다시 미륵이 대시 오셨을 때 응? 이상하는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오시는데,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말하거든요. 영원한 행복의 이상 세계를 이루는데 천년 동안 그 수고를 해야 그 세계가 시작된다고 나와요. 불교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기독교 역사는 6천년이잖아요. 뭐 지질학적으로는 수억만 년이지만, 그러면 6천년 역사의 타락의 후손인 우리를 여러분들이 복귀돼서 본연의 나, 어떤 비바람이 불고 뭐가 불어도 하나님이 내 딸이다 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나, 내 당대에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하나요? 우리는 몸부림치고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버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고 변함없이 40년 이상을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하늘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을 보고 믿어볼까나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어볼까나.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육신 쓰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그런 정성의 뿌리, 둥치는 있죠. 그거를 후손에게, 그러면서 3대.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아버님, 그러면 태초에 아담이야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하고 일문일답을 했잖아요. 어? 그럼 하나님에게 제 천사장이 따먹으라는데 따먹어도 될까요만 물어봤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물어보고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딴 거는 일문일답 했잖아요. 아담은 계속 이름 지르고 다니고 삼라만삭을 하나님은 창조해냈지만 이름은 아담이 다 짓고 다녔잖아요. 뭐 새 이름이고 뭐고. 그리고 쌍쌍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해서 새끼를 낳네? 우리도 저렇게 사랑을 하고 사는 거구나. 피조 만물을 통해서 느끼게 하나님은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애들이 성질이 강박해지고 싸나워지면은 이렇게 틀 안에 가둬놓으면 싸나워지죠. 그러면 자연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술 공부시킨다고 유치원 때부터 갖다 놓고 뭐 그리라고나 색깔도 요 색깔 칠해. 요 색깔 칠해. 엄마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봄에 자연에 꽃을 폈을 때 응? 나가가지고 야 초록 이파리인데 노란 꽃이 피니까 참 개나리가 뛰어나네. 초록 이파리인데 핑크색 꽃을 피니까 좀 유순해 보이잖아요. 노란 꽃은 확 뛰고 핑크색 진달래는 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색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만 잘해주면 돼 부모가. 근데 자연은 안 보여주고 가둬놓고 이거 칠해 저거 칠해 그러고 미술가를 키운다고. 가장 좋은 교재는 자연이에요. 뭐든지 미술 색감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래에는 어떤 색을 입고 어떤 위에는 어떤 색을 입으면 조화가 될까? 그러면 자연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연의 조화에 옷을 내가 입으면요 100% 만점이에요. 근데 자연에 없는 걸 입으면요 이상해 보여요. 가장 우수한 교재가 이미 자연 속에 다 있거든요. 자연에 액기스로 나를 만들었는데 자연과 비슷하게 해야지.
그래서 자연으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해지고 할 때 들고 나가면 힐링이 되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러 간다. 바다에 구경을 시켜준다. 그러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순해지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을 만들어 놓고 타락했지만 반대 경로로 찾아 올라가셨을 때 아버님이 배피를 고르셨을 때 태초에 기독교가 이대 연대 사건으로 반대하시지 않으셨으면 아버님 연령권에서 혼인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40년간 탕감 기간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원리잖아요. 아버님도 하나님도 원리를 벗어난 행동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3살 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님이 말씀에 나와요. 내가 나이 40에 17살 딸을 17살 하늘을 준비한 딸이지만 17살 된 고등학생이었잖아, 여고생. 그 딸이라 혼사를 했다. 세상으로 얘기하면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라고 했을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17살 딸을 40살 저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서 사위라고 나 이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오면은 여러분들 오케이 할 것 같아요? 어느 엄마 아빠도 기절을 하죠. 응? 아버님은 섭리의 인생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없었으면 40년 후에 지금 성화 위에 기원절 선포 이거를 얼마나 아버님은 하나님의 구상을 원리를 다 깨고 계시잖아요. 하나하나 탕감복귀해 나가시면서 왜 저렇게 나이 많이 나는 어머니를 간택하셨을까? 그 하늘은 1차, 2차, 3차 계획을 준비해서 이북에서 월남을 시키셔서 어머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3대손에서 준비를 시켰잖아요. 메시아나 독생녀로 준비된 사람은 많았어요. 책임 분담이 따르죠. 전도관이라든가 무슨 목사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저기 성원할 때 줄에 섰던 사람 그런 사람 목사들이나 그 사람들도 다 메시아라고 네가 주라고 계시받고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박태선 장로도 자기가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계시가 하늘로부터 오니까 주라고 계시받은 사람 많죠. 인류의 구원을 진리를 가지고 이거 하나하나하나 책임 분담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기독교가 반대한 기반 위에 아버님은 얼마나 고뇌하셨겠어요. 이대연대 사건도 뭐 할머니까지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후보자가.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내가 우주의 어머니가 될 적이 있다고 있었대요. 근데 제일 시기 질투가 많았던 사람이 70대 할머니가 어머니 보고 네가 어떻게 우주의 어머니가 되냐고 나라고 이렇게 막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시집살이를 제일 많이 했대요. 70대 할머니한테. 그 말씀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섭리관을 죽으신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어제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성혼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나이 많이 차이가 나게 해서 어머님을 간택해 하시고 어머님이 준비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운이 있고 이 섭리를 마무리 짓고 가실 어머니의 행복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독생녀로 준비된 사람 많았겠죠. 그 중에 책임을 하고 진짜 순수하게 해서 그 부모님의 하늘이 원하는 프로대로 복귀 섭리를 마무리해야 하는 정점은 찍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 겨울이 돼서 땅속에 다 파묻혀서 섭리를 이루었는데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섭리에 싹을 틀 수 있는 기반은 닦아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부모님 살아생전 100년 생애에 어떻게 6천년 역시사에 75억을 다 복귀하겠어요? 기준을 세워놓고 그 정점에 핵을 해서 딱 해놓으면은요 세순이 올라올 때 그 강한 힘이 끌어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천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님은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사람은 불변하는 정성으로 사는 축복이 이어가면 3대 후에 그러니까 4대겠죠. 3대 후에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아들딸이 나올 거야. 근데 신앙이 변덕스럽거나 그 신념이 흔들렸던 사람은 7대가 되면 나올까? 아버님 말씀에 그러셨어요.
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아들 딸이 만약에 진짜 불변하는 가문의 3대예요. 그죠? 이제 3대가 나왔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어? 7대가 돼야 돼. 그러면 똑같은 2세가 2세예요? 영적 나이가 너무 차이 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 겨울이에서 보이지 않고 뭐 웅덩이가 있는 것 같지만 어? 불변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우리가 3대권 안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과 일문일답할 수 있는 자녀를 맥을 이어주게끔 튼튼하게 정성을 들이고 사느냐 못 사느냐 어? 영계 가면 영원한 세계라 보잖아요. 그것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정성으로 내가 사느냐. 근데 내가 영계 가서 볼 때 우리 3대 후손들이 하나님과 인물을 때 받고 평화를 이루는 후손이 있는가 하면 어?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7대 있다. 그러면 같은 똑같은 3만 쌍이든 36만 축복가정이었는데 후손은 너무 많이 차이나. 3대면은 어? 여긴 7대라 그러면 4대만이면요 100년 이상 지상에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 꼴을 봐야 된다. 왜 이 새 봄이 왔는데 새 순이 튼다 생각을 하니까 어머님은 그 기준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원리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나는 상대할 수가 없다. 어머님의 정답이세요. 이 새 봄은 2018 새 봄은 특별한 봄이 되죠. 시간으로 볼 때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2020이. 그렇지만 어떻게 이룰까? 우리 지나온 삶으로 볼 때는 어렵죠. 근데 하늘이 함께하면 못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정성 들이면서 그 길을 가면은 천복궁에서부터 폭발되면서 그게 번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심 축이 얼마 전에 일본에 저기 뭐죠? 화산 폭발했죠. 무슨 섬이 있는데 거기 그 화산 폭발하는 축도 보면요 중심대기 쫙 올라와요. 그죠? 그 마그마가 쫙 올라와서 그게 쫙 퍼져요. 그래서 화산재가 딱 날아가 버리지만 그 축이 폭발하면요 주위는 골로 이렇게 딱 빨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빨려 들어갔다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되나요? 가운데가 올라오면요 옆에 있던 사람도 올라올 줄 알죠? 안 그래요. 탕감 조건은 반드시 밟아가야 할 거는 본인이 밟아가야 돼요. 대신 밟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끝난 사람이 가운데가 뿅 올라오죠? 그러면 옆에 같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탕감 조건에서 끝나서 뼈 올라오죠. 그럼 이 사람도 같이 올라올 줄 아는데 절대 중심 측이 올라오는데 그 밑으로 빨려 들어가서 다시 따라 올라와요. 복귀섭리 길도 똑같아요. 어? 탕감 조건은 그래서 내 스스로가 찾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밟아가는 거예요. 복귀섭리 역사와 나를 보면 6000년 역사의 결실체로서 내가 밟아가는 거지 부부지간도 같이죠.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탕감 조건을 세웠으니까 같이 가는 거지. 그렇게 세우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안 세우고서는요. 대신 가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등치에 밑둥이가 같이 정성 들인 기반이 있어야 올라올 때 딸려 올라오죠. 그게 없으면요. 그 딸려 올라온 밑으로 들어가서 그 시간이 돼야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3대 7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우리 당 후손이 3대 안에 하나님만을 대할 수 있는 후손들로 클 수 있다면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원했던 이상세계에 우리가 조상으로서 가야 되니까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힘들까? 어려울까? 근데 부모님이 다 간호시기 때문에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아버님은 그냥 다 가시밭길에 치면서 개척하셨는데 우리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 축복받는 시대에 왔다는 걸 아시고 이 새봄이 돼서 여러분들이 여인으로서의 웅지는 순한 것 같지만 일을 이뤄내는 것은 가정에서도 그래서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봄에 민감하고 민감하다는 얘기는 밑둥치가 크다는 거죠. 하나님 창조를 보세요. 남자는 어깨가 크죠?
남자 표현할 때 어깨를 이렇게 표시하잖아. 여자는 반대로 엉덩이가 크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게 안 보이죠. 여자가 얼마나 깔고 앉아 있는지를. 남자는 위에 힘 있는 거 한눈에 봐도 다 저 사람 힘세게 생겼네 말랐네 덴박아라. 응?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웅지를 가지고서 북돋워주는 건 다 여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얼마나 우주를 품고 어머님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으시냐가 복귀섭리가 완결되느냐 완료되느냐 아버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시는 길에 보라도 힘이라도 보내드리려고 보태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기준을 세워서 그걸 육신 쓰고 계실 때 해놓지 않으면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영인이 활동하려면. 그런 걸 생각하실 때 독생녀라는 게 아무나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책임 분담이 완수됐기 때문에 독생녀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 소감문에 독생녀가 이해가 덜 된다 그렇게 소감을 썼더라고요. 그런 삶을 보면 가정에서도 아빠가 독생자고 엄마가 독생녀 이쪽에서 부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청소 작업이나 마무리로 가족을 화해하고 평화롭게 하는 거는요 여인의 사명이에요. 부모님 가정, 부모님이 살아온 삶 속에서도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 만물에 둥지를 틀고 있다가 올라오는 순을 좋아하는 것이 그래서 여자들이 봄을 좋아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남자들 치고 봄에 가슴 설렌다는 사람 별로 없죠. 남자들은 가을 속에 가슴이 설레고 설렌다기보다 가을비에 남자가 우수해졌죠. 생각을 한다, 우수해졌는다는 건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가을에 생각하는 것보다 봄에 바딱바딱바딱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이 여자들은 봄에 많이 해요. 하나님 조물주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마지막 액기스를 해놔서 그래요. 내가 여자이기 싫다. 안 되잖아요. 창조해놓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래도 어머님이 그렇게 마무리하실 수밖에 없는 숙명, 독생녀의 숙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애기, 새끼, 애기? 애기라고 해야 되나요? 새끼 독생녀? 그래서 같이 그래도 여자니까 조금 공감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힘이 되고 정성 드리고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아마 3일 정성도 드리죠.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왜 정성을 드리고 왜 봄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나. 그래서 430가정도 해야 되는 목적. 응? 여러분들이 후손 만대에 그 기대를 틀을 닦아놔야 3대 안에 우리 후손들이 하늘과 직통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만드는데 우리가 걸음이 된다면 죽어서 이룰 수 있다면 못 죽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3대 안에 하늘과 응답하는 일물일답하는 후손들이 온다면 미련 없이 죽을 것 같아요. 6천년 몇 천마냐 못 이뤄가지고 고생하셨는데 그런 심정으로 새해를 맞으면서 벌써 새해 1월 23일이에요. 1월달 벌써 다 가잖아요. 약동하는 새해이긴 하지만 그래서 참부모님 현연과 지금이 왜 어머니 시대로서 아버님이 살으셨던 삶의 참부모 시대를 열매 맺고 결실 맺어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나 그것을 인지하시면서 승리하는 이 봄 기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세상은 새로운 봄이 움터 새순이 올라오고 새싹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약동한다 하지만 섭리의 봄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은 이 섭리의 봄의 둥치를 75억 인류를 끌어안으셔야만 되는 기준을 설정하시기 위해서 잠 못 이루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어머님 앞에 이 사랑하는 딸들이 힘을 모아 보내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이 새 봄을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 천복궁에서는 각 지역별로 3일간 철야 정성을 드리고 새벽 훈독회를 하면서 어머님 앞에
보다 더 효성스러운 자녀로 우리 지구상에 참부모님 그토록 찾고 싶으셨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본연의 이상세계를 설정해 놓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저희들도 한 걸음 한 발짝이라도 부모님 앞에 효성을 드리고 싶어서 정성으로 3월달을 출발했습니다. 이 출발한 마음이 2018년 기필코 승리해서 2020의 어머님 부모님 원하셨던 이상세계의 출현이 천일국의 기초가 완성되고 국가복귀의 기대가 성립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아들, 딸들은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짊어지고 163 나비작전을 통해서 부모님의 심정을 온 인류의 품 안에 아버님 전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아버님 노력, 봉사, 정성을 함께하는 귀한 따님들이옵니다. 물붓듯 축복하시고 이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바 어머님이 원하시는 수고 소원하신 뜻대로 함께 성취되는 저희들 모습들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 올리면서 내일 성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지성과 정성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